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로 5월 5일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안타깝게 비가 와서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선목랜드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꽤 아쉬운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5월 5일 다음 세대 주일이어서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도 다음 세대인데 꿈 많은 어린이들인데 어떻게 솜사탕과 이런 등등의 것들이 제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5월은 다음 세대와 가정의 달입니다. 내일부터 또 부모 특세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본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주일에 맞게 또 가정의 달에 맞게 본문이 이렇게 정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젊은이 교회는 자유 본문으로 어떤 본문이 좋을까 기도하며 제가 좀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 즈음에 고민을 하며 기도할 때 제게 꽤 많은 청년들이 진로와 상담과 또 선택에 대한 문제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상담을 해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선택의 문제, 선택의 훈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청년이든 나이가 어린 청년이든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부담감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다 싶어서 5월은 선택 훈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해보고 싶습니다. 장 폴 샤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인생은 태어남 B, birth와 죽음 D, death 사이의 선택 C, choice의 문제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B와 D 사이의 C의 문제라는 거죠.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무슨 옷을 입고 교회를 갈까, 전화가 올 때 이 전화를 받을까, 부터 이제 작은 어떠한 메뉴를 먹을까 하는 소소한 문제부터 우리가 어떠한 회사를 결정을 할까, 어떤 대학과에 진학을 할까, 혹은 이 자매가 맞나, 이 형제가 맞나, 정말 결혼해도 될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전까지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러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선택을 하면 수많은 선택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 선택은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 선택이 꽤나 어렵습니다.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 여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그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있을 텐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올 한 달 선택 훈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함으로 그 길들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함으로 결정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주자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창조, 타락,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큰 사건의 네 가지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죄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이로 인한 노아의 그 홍수, 대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의 무지개로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신 아래서
바벨탑을 쌓으며 그들이 높아지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12장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11장까지 이러한 굵직굵직한 큰 사건이 나왔다면 12장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이 12장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낳고 낳고 낳고의 그 상황에서 12장부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엄청난 스케일의 큰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구원은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작은 이야기냐? 11장까지에 나왔던 그 큰 스케일의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이야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구원은 한 사람의 큰 스케일이 걸린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찾아오심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했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11장에 낳고 낳고 낳고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어려움과 손실이었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라는 그러한 꼬리표도 달았고요. 자녀가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저축이나 노후를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녀를 많이 낳아야 그 자녀들로 인해서 노후가 보장되고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를 낳고 그 가업이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더불어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 12장 전에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어떠한 설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다만 여호수아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떠한 배경이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극히 평범하고 자녀가 없고 삶의 결핍이었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루저의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가신 겁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처음은 어쩌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가장 비슷한 모습의 사람이라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 말씀하실 그 땅으로 가서 순종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평범한 어떻게 보면 루저의 인생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믿음 좋고 혹은 믿음 좋은 가정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결핍된 인생, 흠많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선택하셔서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떠나고와 가라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떠나고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혼자서 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친구와 같이 가는 여행도 좋아하나 혼자서 가이드가 없는 여행을 좋아해요. 제가 이스라엘을 한 세 번을 다녀왔는데 한 번은 가이드가 이씨 갔고 가이드도 이제 어떤 예배팀에서 같이 갔어요. 가이드라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두 번은 자유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혼자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친구는 구글맵이 있었습니다. 구글맵에서 찾고 걸어가고 그곳이 있으면 또 환호하고 이러한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정말 가이드의 의지에서 갔던 여행이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말고 어느 나라였을까요?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을 갔다고 막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예전에 금강산 여행에 있을 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때 북한 선교학교를 하고 북한 선교학교하고 아우리치를 가는데 우리가 북한을 한번 밟아보자. 북한에서 한번 예배해보자. 예배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바로 북한에 갔습니다. 금강산이 열릴 때였는데요. 그때 금강산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진짜 멋있었습니다. 남한에서 볼 수 없는 그 정말 와 진짜 멋있다 하는 산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금강산이었습니다. 왜 금강산은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얘기가 나온 줄 알겠어요. 금강산이 그렇게 밥을 잊을 정도로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바위마다 주체 사상의 그러한 글씨들이 써 있었어요. 위대한 아버지 수령님 만만세. 뭐 이렇게 척결하여 없애자 뭐 이런 등등의 주체 사상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언니와 친구와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저거 주체 사상 봐봐 저거 봐봐 말해서 삿대질을 계속했어요. 군인들이 이렇게 총을 메고 저희를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지나쳤나 봐요. 저기 봐봐 막 이제 이러니까 갑자기 총을 저한테 이렇게 겨누면서 삿대질하지 마시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근데 저랑 제 친구랑 약속이나 한 듯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이렇게 한 거예요. 약속이나 하듯이. 그랬더니 그 총을 겨눈 군인이 이렇게 다시 한번 총을 대시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가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들 진짜 총을 쏠 수 있다. 근데 제가 금강산 갔다 오고 나서 진짜로 일주일 후에 금강산이 다쳤어요. 저 때문에 다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금강산에서 돗자리 펴놓고 막 술을 먹어가지고 정말 해변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말 군인이 총을 겨눠서 한 명이 사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강산 여행이 다쳤어요. 어쨌든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요. 가이드가 그렇게 계속해서 옆에서 가면서 그 북한에서 가이드 이야기만 들어야 됐어요. 가이드가 걸으라고 하면 걷고 소지품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하고 무조건 가이드에게 의지해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쉬고 싶어도 지금은 움직여야 됩니다. 좀 이렇게 걷고 싶어 더 가고 싶어도 여기선 멈춰야 됩니다. 100% 가이드의 그 의견에 따라 했습니다. 그 가이드 말을 들어야 그 북한 금강산의 여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 때 가고 기다리라고 기다릴 때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가이드가 내 여행을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를 계속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다려라고 하면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움직여 하면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계속해서 방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안함이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기다릴 때 막 달려가면 나도 휩쓸려서 어딘지 모르게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를 염려와 상황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때가 꽤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떠나고 가는 그 시점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떠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은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되는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의 아버지 아브람
아브라함은 개인의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개인의 아버지였던 그 삶을 열국의 아버지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많은 선택들 앞에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개인의 아버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으로 그 개인의 삶을 그냥 개인의 아버지로 그렇게 큰 아버지로 살아도 그가 행복하다면 괜찮은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누가 봐도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자녀는 없었지만 가족과 친척들과 그렇게 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어디를 가든 그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고, 고대 사회에서는 친족들이 모여 살아야지 어떠한 위험에도 보호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도 지금 살고 있는 만큼의 약속된, 보장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럼 목사님 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떠나고 가라는 그것이 모순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던데요. 부족 사회였지만,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굳이 떠나라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믿음으로 가는 삶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에서 떠나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떠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떠나고 가는 문제 속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먼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꿈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지만 먼저 버려야 할 것, 떠나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태어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세요.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 태어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의 나로 살아간다면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아야 우리는 가라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7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중간 지점인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란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PPT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갈대아 우르가 있고 떠나서 쭉 올라갔습니다. 중간 지점이 하란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 하란에 몇 년이나 있었을까요? 15년이나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니 하란에서 살면 안 됩니까? 하란도 부유한 땅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15년이나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떠나기는 떠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5년이나 그 땅에 머물게 됐어요. 조카 롯과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머물게 됩니다. 아직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혹은 하란까지 오셨어요? 그곳이 갈대아 우르이든 하란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약속하신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란까지 오셨다면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란까지 와서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질문들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왜 약속대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직 하란이니까요. 약속의 땅에 아직 도착을 하지 못하였으니까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랑과의 관계,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장소보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청년들 이러한 상황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일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란에 계속 있지도 못하고 그러한 분들 있으십니까?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조금만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이 가라앉는 그 땅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서 떠나온 그 갈대아 우르로 후진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며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탈북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으로 중국에서 15년을 살다가 남한으로 온 청년이었습니다. 하늘꿈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16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졌어요.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를 갔다 옵니다. 티벳으로. 그리고 티벳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해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기도 요청이었어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 집에서 너무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온다고 하여 제가 이 청년을 위해 중보하며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나의 중국 선교 이야기를 해줄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기도하며 그 청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그 청년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걱정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탈북한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계속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을 하자 탈북한 이야기도 해주고 예수님 만난 얘기도 해주고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점점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살아나더라고요. 그 청년이 중국에서 떠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떠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안락한 삶을 살며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그렇게 살 수 없던 거예요. 심장이 떼고 단기 선교사로 티벳을 갔는데 티벳의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며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이구나 하고 와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선교 훈련을 준비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생각하시게 탈북하셨고 아들이 안정적이고 남한에 와서 성공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어디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탈북하신 어머님은 좀 더 내 아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며 평범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락한 삶, 성공한 삶, 그 어머니의 기대에서 이 청년은 떠남을 결정한 겁니다. 이곳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그 안정적인, 성공적인 삶을 떠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눈이 반짝반짝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훈련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가 있으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아, 이 청년에게는 어쩌면 이 중간 지점인 하란에 있는 삶일 수 있겠다.
절대 뒤돌아서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기를 응원하여 주었습니다. 어두웠던 방에 들어오던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아멘하며 기도를 받고 나아가는데요. 제 마음도 그렇게 든든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다시 물어보게 됐어요. 너는 하란에 있니?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니? 라는 마음이죠. 이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떠나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하겠죠.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방해가 어찌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모두가 선교지 떠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떠나서 그곳에 가기 위해 떠나는 은혜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길이 확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할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래?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더 견고하게 그 상황 속에서 약속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왔다는 건요,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 다시 강을 건너가기는 어렵습니다. 회로를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PPT에 그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사이 역시 하란이 있고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강을 지나야 합니다. 그 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강을 지나가기 전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강을 지나가고 건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강을 지나온, 건너온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란을 떠나 약속을 땅에 갑니다. 데라는 참 신기하게 히브리어로 지체하다, 체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해가 되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심이 어떠하든지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로 그의 정체성, 이름에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아브라함은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데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가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방해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으로 오늘 예배 중에 그 데라를 알고 약속의 땅으로 집체 없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는 것입니다. 떠나고 가는 것. 두 번째는 가는 것인데요. 보여줄 땅.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는 삶이지만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정확히 알고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실 때 정확하지 않게 말씀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신기한 것이 떠나야 될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어떠한 곳, 내가 태어난 땅과 태어난 곳, 너의 아버지를 떠나라고, 집을 떠나라고 정확하게 점차적으로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그런데 가야 될 곳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떠나야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셔도 가야 하는 그곳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지 가겠다는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야 될 곳을 알아야 두렵지 않으니까요.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고 떠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약속하신 결과가 아닌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여정을 정확히 알았다면 아브라함조차도 그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알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는 그 길에 그러나, 만일, 행여나, 혹시라도, 차마, 이러한 많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요. 보여지는 상황들은 풀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들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혹은 일어난 일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부족하나, 나는 실수하나, 나를 부르신, 가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올 때의 일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횟수로 14년을 사역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이기도 하였어요. 교회여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또 사역을 시작할 때도 너무나 쉽게 사역했습니다. 어느 분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그 일들이 빨리 이루어질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역이 바삐 돌아갔지만 그 사역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14년을 사역하고 조금은 루틴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7년을 큰 교회에서 섬기면 7년 이후에는 작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손이 필요한 교회에 가서 다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매년 마지막 달이 되면 기도하였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벌써 기도, 하나님 내년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번 그렇게 떠나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바삐 돌아가는 14년째인 그때는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일주일 사이에 한 6번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려고 하니 너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왜냐? 어릴 때부터 다녀서 제 친구들은 다 그곳에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런데 저희 가족들도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모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창세기 12장 말씀을 하시며 제게 떠날 것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였을 때 너무 루틴 있게 돌아가는 것 같고 사역이 그렇게 신나지 않으면 그 비전교회나 지역교회나 해외에 있는 비전교회, 그 교회랑 연결된 비전교회에 한 2년 섬기다가 다시 들어와서 섬기라는 얘기도 했어요. 떠나는 것이 맞으니까 그게 맞나? 미국에 있는 오늘의 비전교회에 가서 한 2년을 섬기다가 올까? 혹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 살던 곳,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친한 목사님들이 걱정이 돼요. 너 어쩌려고 그러냐 했을 때 어디 갈 데가 있냐? 갈 데가 없었어요. 내려놓고 제가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려고요. 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개척교회에 가서 섬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고도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내려놓기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이 쐐기를 박으셨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 온누리 교회에서도 어하나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제 녹음을, CD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응원하기 위해서 방송실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방송실에 이렇게 녹음하는 곳이 이렇게 있고 밖에 이렇게 부스가 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CD를 제작하는 이렇게 30명의 훈련된 아이들이 암송을 하잖아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대목이었던 거예요.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를 30명이 저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떠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교회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떠나기는 했으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존경하던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우리 교회 지금 선한목자의 홈페이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교단이기도 하고 하니 내가 한번 채용 공고를 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떠나고 제가 미국 유학길에 갈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니 뭔가 클리어하게 그래 그곳으로 가라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이 떨어지면 미국 유학길에 후련하게 발을 디디디라, 여기 감리교단이고 큰 교회고 등등 하니까 나를 안 뽑겠지 하고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급하게 썼는데 면접을 보라고 하셔서 보러 왔습니다. 일찍 와서 여기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참 좋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현수막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렇게 말씀이, 아가서 말씀이 써 있어서 나 오늘 합격하려나 미국 유학 못 가려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대기실에서 친절한 간사님이 저에게 물을 한 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컵을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의 일원을 함께 가자. 그래서 내가 거의 빼박인데 이렇게 합격할 것 같은데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어느 면접관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온누리에서 14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이렇게 선교도 갔다 오셨고 왜 하필이면 감리교단이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하셨어요, 한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미국 유학 길래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100% 후련하게 컨펌을 안 하십니다. 여기 떨어지면 거긴 줄 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엉뚱했는지 막 갸우뚱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당함이 마음에 든다, 합격. 이렇게 해서 제일 힘든 고등부를 섬기세요. 그 패기와 그 엉뚱함이면 고등부와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고등부를 그때부터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선한목자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지. 개척교회로 간다며, 작은 교회로 간다며, 거기서 너는 지금 8년이 넘게 섬기고 있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목회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나 저의 대답은 이거예요.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요? 저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저의 계획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안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귀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MBTI는 계획이 중요한 대문자 J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제 계획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계획을 안전하게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가라고 할 때 움직이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이 중요해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떠나가고 떠나고 가는 선택을 하신다면 어떠한 실패도 후회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그 선택 앞에 하나님을 다시 선택함으로, 꽉 붙잡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결과를 궁금해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선택의 기로 앞에서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으로 남모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가는 역사가 오늘 내 안에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못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나고 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계획을, 그 계획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요